오늘의 예배 순서. I wanna praise you for my voice. I wanna thank you and praise and shout and sing. From my head to my feet, I move to the beat. My body and my voice praising you, my God and King. 기도해요. 나의 기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두 손 모아 정성껏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없애줘서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예쁘고 건강하게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Yeah. Uh-huh. Come on. Let's go. 재밌는 말씀 암송 누가 누가 찾았나 스타쌤을 따다해봐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10편 30편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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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도들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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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며 감사하라 Sa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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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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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strong and brave. Do not be afraid. Do not lose hope. I am the Lord your God. I will be with you everywhere you go. Joshua 1:9. 다 함께 말씀 속으로 오늘의 말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창세기 4장 3절부터 4절 말씀 Hi, welcome! 사랑하는 동부사랑의 교회 유아유치부 친구들 오늘도 활짝 웃으며 반갑게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 안녕, 안녕! Today is a special day. It is a Thanksgiving. Thanksgiving is a day when you give to thanks to God for everything He has done.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지만 오늘도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해요. Are you ready to listen to today's Bible story?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귀 쫑긋 세우고 눈 동그랗게 뜨고 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어떻게? 슝!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담과 하와예요.
세상에 처음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이에요. God created the first man whose name was Adam. Adam was Eve had two sons named Cain and Abel. When they grew up, Cain became a farmer and Abel became a shepherd. 시간이 흘러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추수한 것을 드렸어요. One day, Cain offered some of his best crops to God while Abel sacrificed some of his best sheep.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가인은 엄청 화가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God accepted Abel's offering, but he didn't accept Cain's offering. Cain was angry. He didn't want God to tell him what to give. His anger was good because it came from his pride and was selfish. The Lord warned Cain that his selfish anger was dangerous. 아벨은 하나님께 자신의 아주 최고의 양을 드렸어요. 소중한 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Abel gave the fattest, biggest firstborn sheep to God. God was very happy with Abel. God said that Abel was righteous because he brought him the very best that he had to give.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What do you think is a thankful heart?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감사는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께 좋은 마음으로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벨은 달랐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로 튼튼하고 아주 살찌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쑥쑥 자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 감사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늘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거 주어서 드려야 될까요? 그래요.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많은 돈이나 비싼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런 마음을 듬뿍 담아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제사인 거예요. Thanksgiving Day는 우리가 신나게 노는 날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도 아벨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래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분명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우리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동부사랑교회 유아유집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다 함께 약속!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다 함께 반짝반짝 기도하는 예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예쁜 두 눈 꼭 감고 전도사님이란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지만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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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안녕하세요 유아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추수감사절 감사 사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준비물은 이렇게 프린트페이퍼 선생님은 이거를 빨간 종이에다가 프린트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색칠할 필요가 없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했고 하얀 종이에다 한 사람은 이따가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프 클리너, 다음에 마이커 하나, 풀, 홀펀치, 그리고 가위가 있으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칸에 두세 개 정도 감사 제목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자, 선생님은 먼저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자, 건강. 가까이 있는 친구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교회에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가족을 주셔서 감사해요. 자, 등등 친구들이 쓰고 싶은 감사 제목을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 이 선을 따라서 한번 예쁘게 오려볼게요. 자, 이렇게 잘랐어요. 자, 그러면 자, 풀을 이용해서 여기를 동그랗게 연결해 줄 거거든요. 여기에 삐식이 나온 곳에 풀을 칠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잘 붙도록 한번 꾹 눌러주고 자 그런 다음에 또 홀펀치로 구멍을 또 많이 뚫어줘야 되거든요 자 하나씩 하나에 하나씩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구멍을 다 뚫었으면
자, 우리 모두 파이프 클리너 하나 꺼내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이 접은 파이프 클리너를 여기 구멍에 이 속에 이렇게 사이를 하나 넣어서 구멍에 하나씩 꽂아줄 텐데, 자, 밑에 구멍 쏙, 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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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빠짐없이 넣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밑에를 살짝 구부려서 빠지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에 위로 돌려서 위에 있는 구멍에도 다 하나씩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또 옆에 거 차례로 하나씩 넣었더니 이렇게 예쁜 사과가 됐네요. 자, 여기서 남은 부분을 조금 꼬아주고 한쪽은 동그랗게 나뭇잎처럼 만들어주고 남은 한쪽은 우리 저번에 캘린더 만든 거 있잖아요. 캘린더 만든 곳에 예쁘게 달아줄게요. 자, 그러면 캘린더에 감사 사과가 달렸습니다. 자, 오늘도 잘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search for him, he rewards me, 'cause he loves me.